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저 이발했습니다. 깔끔하게 이발을 하고 왔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잘 지냈습니다. 아니, 근데 머리가 제가 항상 그 이렇게 뭐 라이브를 하거나 할 때는 그 제가 항상 그 머리를 좀 열심히 만지고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진짜 그냥 머리 자르고 머리 감고 딱 그대로예요. 온 그대로예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머리예요. 나의 생머리. 그리고 저는 오늘 머리를 감을 수가 없습니다. 다운펌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감을 수가 없어요. 샴푸를 할 수가 없어서 물로만 머리를 감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뭘안 발랐어요? 동구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고요? 저는 라이브 할 때마다 항상 듣는 얘기라. 근데 사실 오늘 좀 피곤하긴 해요. 저 오늘 잠을 좀못 자가지고 오늘 좀 되게 피곤한 날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제 새로운 프로필 사진이 올라왔죠? 제가 왜 항상 피곤해 보이냐면은 그 제가 다크서클이 항상 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 그렇게 보이는 거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네, 오늘은 조금 피곤한데 오늘은 잠을 좀못 잤어요. 어제 너무 늦게 잤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푹잘 거예요. 조명 때문인 것 같다고? 제가 지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면은, 아, 여러분, 그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 제가 이사를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사한 집에서는 처음 라이브를 하는 건데, 그 책상이 있거든요? 의자도 있고,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조명이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근데 여기 소파인데 좀 이렇게 기대서 하니까 좀 편해가지고 이게 최선이에요. 이 조명이 최선입니다. 여기 저 사실 그 라이브 켜놓고 시작하기 누르기 전에 한 10분 넘게 걸렸어요. 자리 잡느라 여기 갔다 저기 앉았다가 막 그러다가 아무튼 오랜만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한 집에서 첫 라이브예요. 갑자기 저한테 청담 맛집을 물어본다고요? 아, 근데 저 청담 맛집 아, 좋아하는 데 있어요. 그 한정식 집인데, 그 이름 뭐였더라? 청담골인가? 한정식 파는 거기 되게 맛있어요. 혼이 훈련소에서 전화 왔냐고요? 안 왔었어요. 그래서 괘씸해서 안 데리러 가려다가, 아, 토담골, 맞아요, 토담골. 저 토담골 진짜 좋아합니다. 토담골 아주 좋아해요. 나 방금 뭔 얘기하고 있었지? 나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후니 후니 후니. 예, 후니 그 훈련소 있는 동안 전화 안 와가지고 괘씸해서 안 데리러 갈래 했는데 데리러 갔다 왔어요. 어디였지? 그 뭐라 그러죠? 논산. 논산에. 그래, 진짜 힘들었어. 그날도 생각보다 되게 멀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먼 데인 줄은 몰랐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가는데 한 3시간 반? 이렇게 걸렸나? 3-4시간 걸린 것 같아요. 심지어 일찍 오전에 가야 돼서 몇 시에 출발했더라? 5시인가? 새벽 5시인가 출발했던 것 같은데. 다크서클은 오늘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조금 못 자서 조금 더 심한 거지. 요즘 밥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밥은 항상 잘 챙겨 먹고 있죠. 카지노 봤냐고요? 카지노 봤죠? 다 봤어요. 요즘 안 그래도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제가 그밥 먹을 때 항상 보는 게 있는데 아나또 항상 제목이 기억 안 난다. 그 곽튜브님이랑 빠니보틀님이랑 원지님이랑 여행 다니는 그런 그 어디지? 넷플릭스인가에 있는 건데 아무튼 뭔지 아시죠? 그거 진짜 재밌어요. 요즘 항상 밥 먹고 뭐할 때마다 조금씩 보고 있어. 너무 재밌어, 진짜. 아, 지구마블인. 아, 맞아, 맞아. 지구마블. 맞아요. 주사위 던져서 가는 거. 그거 진짜 재밌어요. 지구마블 맞는 것 같아. 진짜 재밌어요. 자, 새로운 프로필 사진 후기? 후기? 제가 그 예전에 한 23살 때인가? 한 23살 때인가? 그때쯤에 한번 이제 약간 테스트 촬영 겸 이렇게 연기자 프로필로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그러고 처음 찍었어요. 아무튼 되게 오랜만에 찍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활동하면서 데뷔하고 나서 항상 지금까지 멤버들이랑 같이 찍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혼자 찍으려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 약간 물론 저희 뭐 자켓이나 그런 거 찍을 때도 그 솔로 컷을 찍긴 한데 뭔가 혼자 가서 혼자 이거를 다 하고 혼자 찍으니까 좀 되게 어색했어요. 오랜만에 혼자 하는 거라. 사진 더 달라고요. 사진, 근데 저도 아직 다못 봐가지고 다 나오면은 한번 또, 네. 저도 아직 다못 봤어요. 희준이랑 만나냐고요? 안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희준이 만났는데 아주 잠깐 봤어요. 제 유튜브 어디까지 왔냐고요? 제 유튜브는 거의 다 왔습니다. 아니 그 카메라를 샀거든요. 카메라도 샀고 그 제가 이사하면서 이제 컴퓨터를 새로 맞춰가지고 제가 또그 장비병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집도 한번 배워보려고 컴퓨터도 좀 다시 받쳐가지고 이제 뭐 무슨 프로그램 이름이 뭐더라? 프리미어 프로. 프리미어 프로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우려고요. 저희 형한테 저희 형이 편집을 해서 형한테 배우려고 지금 컴퓨터까지 세팅했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좀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제가? 다 열심히 하기 위한 저의 그 밑거름인 거지. 아, PT는 그리고 다 끝났어요. 제가 몇번 했지? 30번 했나? 30번 다 끝나고 요즘 이제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PT 하다가 혼자 하니까 아, 무리가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 무리가 뭐야 이게? PT 하다가 혼자 하니까 좀 확실히 PT가 비싼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혼자 하니까 좀 못하겠더라고. 아직 저도 헬린이라 형이랑 닮았냐고요? 형이랑 안 닮았어요. 형이랑 되게 안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피티는 의지력을 돈 주고 사는 것 같다고. 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저 말이 딱 맞아. 이제 사실 저도 PT를 처음부터 안 했으면 이렇게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제 PT를 하다 보니까 뭐 돈도 돈이고, 이게 저를 1대1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뭐 식단부터 다 하니까 사람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가 동원이 형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크나큰 팬이에요. 노래 잘 듣고 있어요. 화이팅.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희 팬이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은 11살이네? 11살이면은 나랑 20살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헬스는 어떤 부위 위주로 하냐고요? 어떤 부위 위주는 없고 다 하고 있어요. 그 저희 PT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운동을 이제 처음 시작한 그 남자들의 특징이라고 하체 운동을 되게 하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냥 뭐 그렇구나.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한달 하고 나니까 아직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 이게 하체 운동은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진짜 하기 싫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위지로 하는 건 없고 골고루 다 하고 있어요. 하체가 진짜 이상하게 힘들다. 그리고 오늘 하체했어요. 그래서 오늘 힘들어. 오늘 약간 잠도 못 잤고. 오늘 하체 운동했고, 그래서 좀 힘들어, 오늘. 살이 너무 빠지진 않았는데, 체지방은 조금 내려갔는데, 그래도 몸무게는 늘었습니다. 2kg 늘었어요, 운동하고. 저 진짜 억지로 먹고 있어서 그 누구보다 잘 먹고 있어요, 진짜. 먹기 싫은데도 억지로 먹고 있습니다. 저 집에서 쓰는 안경 보여달라고요? 어딨지? 지금 사정거리 없어요.
제가 몸무게 50kg대라고요? 제가 몸무게 50kg대면 큰일 나죠. 저 70kg대입니다. 2kg 쪄가지고요. 71kg예요. 입술에 뭐 발랐냐고. 입술에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그런 입술이 왜 이렇게 약간 뭐 바른 것처럼 나오지? 70kg대입니다. 71kg예요. 근데 약간 그팔 안절인데 좀 너무 편하고 좋은데.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훈이랑 저랑 그리고 이제 친구 한 명이랑 현종이 아시죠? 현종이랑 그 같이 있다가 몸무게를 재봤어요. 근데 그 둘은 저보다 한 5cm는 크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키가 제일 작으니까 몸무게가 제일 조금 나왔어. 저한테 뭐 키가 있으니까 그러더라고.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약간 좀 수치심을 느꼈어요. 아, 내가 그게 키가 작다는 얘기구나. 188, 189 사이에 있으니까 좀 수치스럽더라고요. 둘다한 거의 190대죠. 190까지 안 되려나? 아무튼 거의 190대죠. 훈이가 한 88? 그리고 제가 84니까 진짜 머리 밤톨 같네. 거의 자다 일어난 머리인데. 뭐 이런 머리로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날이 있어야죠, 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듣는 말이냐고요? 아니에요. 뭐, 한 번도 못 들어봤었는데요. 크나큰 들어오고 나서 몇번 많이 들어봤어요. 자다 일어나면 이러냐고요? 자다 일어나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난장판이긴 한데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직모라서 그 자다 일어나도 크게 막 그게 없어요. 이 자세 아주 편하네. 제가 다음에 라이브 할 때는 새로운 구도와 새로운 장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네, 기대해 주세요. 뭐 아직 뭘 찍을지도 안 정했고, 찍지도 않았지만, 네. 한번 열심히 고민해서 찍어보고, 열심히 편집 공부를 해서 편집도 해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집좀 꾸몄냐고요? 집, 뭐 나름 열심히 해봤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이사 올 때는 막 벽에 뭐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그존 메이어라는 기타리스트, 기타 치면서 이제 노래 부르는 가수인데, 기타리스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존 메이어 포스터를 벽에 너무 붙이고 싶어서, 그것도 내가 주문 제작을 했다? 막상 와보니까, 딱히 붙일 데도 없고,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 붙이고 주문한 거 그대로 그냥 저기 그냥 있어요.
열심히 꾸몄는데 왜 구석탱이에서 그러고 있냐고요? 구석탱이라뇨. 여기가 제일 편하기도 하고, 그 다크서클이 그나마 좀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나 진짜 오늘 일찍 잘 거야. 오늘 12시 전에 잘 거예요. 다이어트 식단 알려달라고요? 일단 첫 끼는 그 제가 항상 그 마켓컬리에서 시켜 먹는 도시락이 있어요. 되게 작은 건데 하나에 한 5,000원? 6,000원 하나? 그거랑 아침에 이제 밥이랑 반찬 조금 있어요. 그 도시락 하나랑 양이 되게 작아서 그거랑 김이랑 닭가슴살 한 덩이랑 네, 이렇게 첫 끼가 그거고, 그리고 이제 아점을 그렇게 먹어요. 아점을 그렇게 먹고,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중간에 한 4시? 3, 4시쯤에 또 닭가슴살이랑 그 바나나를 한두 개 정도 먹어요. 근데 그건 약간 억지로 먹는 거야. 먹기 싫거든요. 그건 억지로 먹고 있어요. 그렇게 먹고, 그러고, 나 뭐야 이거 손에. 그러고, 저녁을 이제, 아 이거 뭐야, 안 떼줘. 네, 저녁을. 네, 저녁을 한식, 보통 거의 한식으로 먹고, 밀가루랑 튀긴 거 이런 건안 먹고, 아무튼 그렇게 저녁을 먹고, 그러고 한이 시간쯤에, 한 9시, 10시쯤에 또 닭가슴살 하나랑 그 바나나랑 이렇게 먹고, 그리고 정말 늦게 자는 날이면은 한 새벽 한두 시쯤에 닭가슴살 또 먹어요. 닭가슴살은 기본 닭가슴살 거의 먹고, 아니면은 그 블랙페퍼. 아무튼 제가 살면서 이렇게 닭가슴살 많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 하루에 네 덩이? 한 평균 네 덩이 먹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이거 네 덩이 챙겨 먹기가. 선생님이 뭐 이렇게 밥을 안 먹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밥 대신 먹으라는 게 아니라 밥을 다 먹고 먹으래서 뭐 먹으면 되지 했는데 이게 진짜 안 넘어가더라고요. 처음 한달 동안은 별로 질리지도 않았고 뭐 생각보다 맛있는데 그러고 잘 먹었는데, 한 이제 그렇게 한지몇달 됐는데 이제 몇달 지나니까 이제 못 먹겠어요. 맛없습니다. 맞아요. 그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닭가슴살 갈아 드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게 진짜 먹다 보면 못 넘기거든요. 못 넘기겠으니까 그냥 갈아서 먹는 거지. 근데 전 그렇게 못 먹겠어요. 난 차라리 그냥 먹을래. 난 그냥 내 이빨로 갈겠어. 데친 오징어랑 번갈아 가면서 먹을래. 데친 오징어도 괜찮겠네요. 그러네요. 근데 데치기가 귀찮은 걸.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죠. 제가 또 다행인 거는 제가 그렇게 크게 그 음식에 욕심이 없어서 그래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막 이게 뭐막 군것질도 하고 싶고 막 라면도 먹고 싶고 막 치킨도 먹고 싶고 이랬으면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전 별로 그 이렇게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먹어줘서 가능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지?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그 라이브 할 때마다 전화가 와서 많이 꺼졌잖아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집에서 하니까 그 비행기 모드에 놓고 와이파이로 하니까 전화가 안 오죠, 그럼? 그래서 지금 비행기 모드로 하고 와이파이로 하고 있어요.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근데 저 또 그렇게 막 식단하고 하다가 또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래야 잘 먹고 잘 운동하고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아, 방해 금지 모드 해놔도 돼요? 아, 그래? 다음부터는 방해 금지 모드 해놓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이사도 하고 이사 준비를 하면서 되게 좀 많이 바빴어요. 막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막 또 다른 것도 이사 준비를 해도 이사 준비도 해야 되는데 뭐 다른 일도 생기고 그래서 한 저번 달부터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정신 없고 막 그러다가 이제 좀 뭐 집도 이사를 끝냈고 정리를 다 했고 바쁜 것도 다 끝나가지고 지금 좀 잘 쉬고 있습니다. 정말 평소에 잘 쉬고 있는데 오늘 유일하게 정말 좀 피곤한 날이에요. 잘 쉴 때 미리 라이브를 켰어야 되는데 피곤한 날 켜가지고 이렇게 다크서클이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큰일이다. 새 프로필 찍을 때 비하인드 썰 있냐고요? 근데 이게 확실히 혼자 하니까 뭐 그런 게 없어요. 뭐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뭐 찍을 때나 그럴 때는 되게 재밌는 일도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혼자 찍으니까 뭐 딱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가서 준비하고 찍고 옷 갈아입고 찍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고, 네. 그게 끝이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안 되겠어. 아 오늘 다들 난 지금 다 다크서클이랑 피곤해 보인다는 말이 너무 많아서 아 잘 거야. 일찍 씻고 자야겠어. 피곤하다는 얘기를 왜 해가지고. 평소에 자는 시간 진짜 뒤죽박죽이에요. 저의 제일 큰 문제긴 한데 네. 아무튼 어제는 진짜 늦게 잤고 오늘은 일찍 잘 겁니다. 라이브를 끄고 바로 씻고 잠깐 유튜브 좀 보다가 누워버릴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 잘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이 피곤하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제가 봐도 너무 좀 피곤해 보여서 이쯤 도망가려고 합니다. 유튜브 금지. 유튜브는 봐야죠. 유튜브는 잠깐 보다가 자야지.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제가 아주 10시간 자고 다크서클 싹 지워가지고
보겠습니다. 와 진짜 머리 이게 뭐야 이게. 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머리 잘라준 그 머리를 이상하게 잘랐다는 게 아니라 머리를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저는 가볼게요. 여러분도 일찍 주무시고 저는 왠지 한 느낌이 한 12시쯤에 딱 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렇게 얘기해놓고 바로 안 씻을 거니까 라이브 끄고 한 10시쯤 이렇게 민기적 씻을 거란 말이지. 그럼 씻고 나와가지고 또 잠깐 앉았다가 유튜브 잠깐 켰다가 또 한 1시간 넘게 갈 거란 말이지. 그러고 누우면은 내가 봤을 때 12시야. 아무튼 여러분도 굿밤 하시고.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인가? 아 오늘 목요일이다. 이제 곧 주말이니까 또 이제 금요일 파이팅 하시고 요즘 날씨 좋으니까 벚꽃 구경 많이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10시간 자고 돌아오겠습니다. 굿나잇. 안녕.